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드론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상판을 덮치 않고 모든 와이어링, 그러니까 전선 연결을 끝내고 배선도 끝내고 기자재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타 플라이트를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USB 부분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팅하는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베타플라이트 쪽은 좀 강의 내용이 좀 시간이 좀길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PC에 베타플라이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베타플라이트를 설치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크롬을 깔고 구글 크롬을 깔고 베타플라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가 나옵니다. 여기 구글 크롬 웹스토어 나오죠?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베타플라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뒤에 버전 3.2.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시면 이제 USB 케이블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USB 케이블 준비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마이크로 5핀 USB 하시면 되는데 충전용 케이블하고 데이터 케이블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꼽으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꼽으면 전원은 들어와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데이터용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 주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트 아무리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꼭 데이터용 케이블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되면 USB 포트에 그대로 꼽습니다. 꼽고 나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부저를 이렇게 달아놨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부저를 달았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이 PDB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전원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소리가 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되면 가장 평평한 곳에 기체를 내려놓습니다. 가장 평평한 상태로 내려놔요. 그렇게 놓으시고, 이거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 먼저, 펌웨어 플래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선택을 합니다. 뭐, 키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나제도 있고, 옴니버스,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텍 405를 선택을 합니다. 잠깐 줌을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마텍 405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텍 405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hoose your firmware version for 마텍 4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그래서 마텍 405 최신 버전 3.22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쭉 있는데 웬만한 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거 다 기본값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 Full Chip Erase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칩을 완전히 지워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는 고 여기 새로운 받은 걸로 덮어씌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드 펌웨어 온라인 클릭해 주시고 로드 펌웨어 온라인 제가 이거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릴리즈 인포라는 게 나옵니다. 이 버전의 인포죠. 정보 나옵니다. 뭐 고쳤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 이런 정보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해갖고 플래시 펌웨어 누릅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서 삭제를 데이터 삭제, 이레이징 데이터 삭제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플라이트 컨트롤러로 정보를 펌웨어를 업로드 하게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중요한 건그 펌웨어 업로드를 하실 때 와이어링 한 상태를 중간에 끊으시면 이게 이제 이 커넥터 꼽아놓은 상태를 끊거나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데미지 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완료될 때까지 절대 컴퓨터가 꺼지거나 혹은
이 USB 케이블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 연결이 완료가 됐고요.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제 상단에 포트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뭐 이제 잘안돼 갖고서 다른 부분들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라고, 웬만하면 다 여기서 포트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윈도우즈 계열은 이게 뭐 컴포트, 컴5, 컴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맥을 쓰기 때문에 데브, TTY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펌웨어 끝났고 접속을 할게요. 커넥트 누르면 접속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쪽에 셋업에 활성화가 되어 있죠. 셋업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기체 상태가 나옵니다. 자, 기체를 한번 들어가고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기울여 보시면 이렇게 기체 머리가 이렇게 향하게 놓으세요. 항상 모니터 쪽을 향하게 놓으시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아, FC가 앞방향이 맞게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저 이게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여기 저는 이게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평한 곳에 기체를 내려놓으시고 이 기체가 기울어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여기다 헤딩, 피치, 롤, 그러니까 피치는 앞으로 기울었는지 뒤로 기울었는지이고 롤은 좌우로 기울은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수평한 곳에 다시 한번 놓으시고 여기 캘리브레이트 엑셀로메터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캘리브레이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 쪽을 쭉 잡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평을 잡으면 수치가 변하죠. 그 다음에 Z-axis, Z-offset, degr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리셋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죠. 예.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여러분 기체 띄웠을 때 뱅글뱅글 돌고 가나 기울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포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정보가 많이 있죠. 아이덴티티파이어는 이제 정의고요. 어떤 포트? 포트명이고요. UART1, UART 이렇게 있는데 UART는 이게 그 포트 두 가지, RX, TX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이 UA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니버셜 뭐 어쩌고저쩌고 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RX, TX, RX에 연결했든 TX에 연결했든 시리얼 RX에 자기가 연결한 포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TX3에 연결했고 RX3에 연결하셨거나 이러면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뭐 S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 마텍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연결했을 때 포트 설명하는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센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뭐 텔레메트리 아웃풋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기체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전송을 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타입에 맞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FRSKY 선택이나 스마트포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라이스카이 스마트포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연결을 하셨다면, 예, 그 다음에 센서 이 부분에 보면은 GPS ESC 있는데 ESC에서 센서가 이렇게 뭐 열이나 이런 거 주는 센서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은 안 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부가적인 기능들인데 맨 마지막 거 여기는 뭐 블랙박스 로깅, TBS 스마트 오디오, RC 트램프, 그 다음에 런캠 스플릿 등이 있습니다. 요건 TBS 오디오는 TBS 영상 통신기를 사용하실 때 오디오 부분을 연결해서 채널 그룹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통신기에 어떤 설정 값을 변경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런캠 스플릿은 조종기로 이렇게 해줄 수, 녹화나 이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연결한 부가적인 기기들의 설정 값을 조종기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설명에서는 이 내용들은 뺄게요.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 조립할 때 선택한 락 FFPP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요거 건너가겠습니다. 어쨌든 UART3에 선택하고 Save and Lift를 눌러줍니다. 여기 보면 오토 커넥트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거 사용해서 별로 좋은 경험을 못했어요. 오토 커넥트를 해놓으면 이렇게
재접속하다가 가끔 에러가 나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걸 꺼놓고 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Enable Export 모드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메뉴 개수가 왼쪽에 메뉴 개수가 변해요. 그래서 Enable Export 모드 일단 켜놓을 거고요. 자이로 엑셀은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요두 가지가 여기에 설치돼 있다. 얘가 인식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컨피규레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설정한 거는 쿼드 X 타입. 이거 여러분의 드론 타입을 쭉 선택할 수 있게. 뭐, 헥스 X는 뭐 6개 달린 거고, 뭐 헥스 H는 6개 달린데 모양이 다른 거고, 트라이콥터는 프로펠러 3개 달린 거, 모터 3개로 운영하는 거, 6개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쿼드 X 디폴트 값 선택할 거고요. 방향이 모터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쿼드 X 1, 2, 3, 4 이렇게 바꿔주시면 모터 방향이 바뀌죠.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희는 쿼드 X의 기본형 1, 2, 3, 4 씁니다. 여기서 모터가 1번, 4번은 시계 방향 돌고 2번, 3번은 시계 반시계 방향 CCW, CW 이렇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CCW, CW 모터 다이렉션 이즈 리버스 이거 체크해 놓으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해놔도 이거는 모터를 반대로 달았을 때, 그러니까 모터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있을 때 설정해서 뭐 쓰기도 하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ECS 모터 피처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속기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어떤 명령을 체계를 통해서 ECS가 모터를 컨트롤하는지 설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지 않는 거를 설정해 놓으면 모터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속기가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D샷 600을 사용을 합니다. 원샷 125나 뭐 멀티샷을 사용하셔도 지원하니까 무리는 없지만 저는 D샷 600으로 갈 거고요. 차이는 신호를 아날로그로 주느냐, 디지털 방식으로 주느냐, 뭐, 이 차이입니다. D샷은 다 디지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샷, 1000, 뭐, 이건 잘 모르겠네요.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십니다. 만약에, ECS를 다한 개씩 이렇게 해갖고서, 모터 쪽에다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CS의 신호를, FC에서 빼갖고 수신기에 한개한 개씩 꼽는 경우가 있어요. PWM 방식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 원샷 125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전 D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D샷 600. 모터 스탑이 있고 뭐 디스한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스로틀 모터 왼암 그러니까 아밍 을 해도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걸어도 모터가 안 돌게 하는 거 이게 모터 스탑입니다. 아밍을 했는데 모터가 안 돌아요. 삐삐삐 소리나는데 모터 안 돌아요. 요거 옵션 체크하면 모터 안 돌고요. 그다음에 디스한 모터 요거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전화 초보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모터가 시동이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드론이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몰라요. 그러다 스로틀 치면 확 돌아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디스한 모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스로틀 밸류 값 조정하는 건데, 요거는 뭐, 기본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아이들 스로틀 밸류, 몇 퍼센트 정도의 스로틀에서 이제 이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로 돌고 있게 할 거냐라는 건데, 4.5%인데 저는 보통 4.2에서 4.3% 정도를 낮춰서 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링 하면서 모터가 이렇게 휑휑휑 돌고 있는 게 빨라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행성에도 나중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날고 있다가 스로틀을 최소한으로 내리는 일이 생기면 이제 드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게 이 아이들링 값이 높으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하강 속도가 느려요. 이게 낮으면 좀더 빨리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이들링을 하면서 프로펠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발생하고 비행성 자세 유지를 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춰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가면은 Enable 자이로 32K, 32K kHz 샘플링 모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뭔 말인지 알 거예요.
바로미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센서 들어와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바로미터는 고도계, 고도계고요. 기압계죠. 정확히는 기압계고요. 그 다음에 매그네틱 모드 메터는 이거는 지자기계인데 저희는 센서형이 아니라 레이싱형이라서 두 가지 다안 쓰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 이 부분 자이로 부분은 30BK 하면 30BK로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PID 루프 프리퀀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FC가 자이로로부터 FC의 프로세서가 자이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뭐 킬로헤르츠는 그냥 그 속도 주파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데 이게 값이 높으면 자주 가져오면 프로세서에 무리가 가겠죠. 예, 못 버티겠죠. 다른 연산들을 하는데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물론 이게 빠르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기체는 더 빠르게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딜레이가 있으니까 자이로에서 그 기체의 수평 상태를 빨리 가져오면 빨리 가져올수록 기체가 더 정확하게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지 않는 걸 갖다 확 높여서 사용을 하면은 제대로 날지 못해요. 수평 잡는 속도나 반응 속도나 연산 속도가 느려져요. 나중에 뒤쪽에 PID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뭐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 나다도 8K 돼도 나는데 무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크래프트 네임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 이제 기체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나중에 여기 OSD에서 기체 정보를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기체 정보가 표시될 수 있죠? 저는 KB, V 벡터 A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은 수시로 바꿔야 하므로 예, 이건 놔둘게요. 위쪽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드 센서 얼라인먼트라는데 이제 보드가 앞을 보고 있냐 옆을 보느냐 기울었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맞췄다는 전제 하에 넘어갈게요. 엑셀로메터 트림 넘어가고요. 아밍 이 부분은 뭐냐면 기체가 얼마만큼 기울어 있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아밍 시동 걸리는 걸 허용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체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기체가 평평하지 않아도 혹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어도 아밍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리시버 탭 있고 RSSI 탭 있는데 RSSI는 뭐 신호 강도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기랑 수신기랑 신호 강도 체크해 주는 건데 요거는 넘어갈 거고요. 뭐 있으면 좋습니다만 뭐 지금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FC에서 해주는 것보다 사실 조종기와 수신기 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 탭은 저희가 여기 누르면 PPM RX Input PPM이라는 방식으로 연결했으면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WM, MSFP, RX, SPI, RX 서포트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시리얼 베이스도 이거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 여러분들이 조종기에 다써 있어요. 잘 보시고 어떤 걸 지원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DX 스펙트럼사 DXMX2는 위에 거1024, DSM2는 1024, 그다음에 DSMX 계열은 2048 선택을 합니다. 위성 수신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위성 수신기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DSMX 방식은 요거 선택을 합니다. 채널 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S버스는 타라니스 계열, 애플스카이 계열 주로 이거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쭉 자기 거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버스 플라이스카이 거 저는 스펙트럼 B 뭐 DIR BIDIR인데 예. SRXL 어렵네요. 스펙트럼 SRXL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펙트럼사에서 텔레메트리랑 같이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3D ECS 모터 피처스 일단 넘어갔고요. GPS 안 씁니다. 그리고 Other Features에 보면은 소프트 CDR, Enable 뭐 US CPU 베이스드 시리얼 포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한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 설명은 못 드려요. 필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LED 스트립 사용 안 하죠. 디스플레이 OLED 스크린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채널 포워딩 해서 뭐 AUX 채널로 채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
예, 없고요. 레이스 0 트랜스폰도 없고요. 에어 모드 아직 초보자고 여러분도 초보자고 저도 초보자라서 안 씁니다. 이건 분분한 파트라. OSD는 쓸 거고요. VTX 브레스칩 비디오 트랜스미터를 저희가 쓰긴 합니다만 예, 이쪽에다 뭐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VTX 출력이 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VTX로 출력하도록 배선했었죠. 예, 출력한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ECS 센서 뭐 인티그래비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팅이 됐고 그다음에 밑에는 비퍼 삐삐삐삐삐 소리가 언제 울리게 할 건가 하는 건데요. RX 로스트하고 RX 랜딩은 꺼놓습니다. RX 로스트 랜딩은 꺼놓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걸 해놓으면 이제 삐삐거리는 소리가 조종기를 끄거나 그러면은 시끄럽게 울려요. 예. 그리고 여러분 기체 울려서 기체 이 분실에서 RX 로스트 하면은 신호가 끊겨서 이거 하면은 사실 신호 끊기는 범위까지 가면은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RX 로스트 랜딩, RX 로스트 원래 체크를 해놓는 게 좋지만 예, 번거로움으로 왜냐면 저희가 비퍼 설정을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있어요. 그냥 필요하신 것 선택하시고 세이브 앤 리부트 하면은 저정보 저장하고 리부트합니다. 예, 저는 수동 커넥팅으로 돌려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파워 앤 배터리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PDB에서 전압 전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캐퍼시티 뭐 이렇게 해서 뭐 있는데 마지막에 뭐 용량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사실 뭐 선택하실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600짜리를 씁니다. 용량 1500짜리고 뭐 전압 이런 거는 들어온 대로 체크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세이브 해주시고요. 배터리 그리고 사실 이걸 0이어도 상관은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1600, 1500짜리 배터리 쓰시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 그때그때 바꿔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0으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0으로 바꿨으니까 세이브.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항목이 있는데 페일세이프는 예, 말 그대로 조종기 신호를 잃어버렸을 때 드론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론이 어떻게 계속 유지하게 할 건가, 떠 있게 할 건가, 혹은 착륙하게 할 건가 하는데, 일단 이건 그냥 드롭 이렇게 체크된 상태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여러분들의 기체가 신호를 잃어버렸을 때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일단 시야를 벗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기체가 무리하게 랜딩을 시도하다가, 왜냐하면 센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있는 쪽에 머리 위에 착륙하거나 그렇게 착륙을 시도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프로펠러는 칼날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로스트하면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시그널 로스트하면 원래는 자동스럽게 착륙을 시도해서 인터벌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종기는 조종기 수신기는 플레인지 쓰시고 드론은 시야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조종하시고 레이싱 드론은 많이 날려야 150m 조종자 기준으로 왼쪽 150m 오른쪽 150m 그러면 합이 300m죠.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300m. 예, 너무 멀리 보내실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넘어가고요. PID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 PID 튜닝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적분 미적분에 의한 비례 제어예요. 그러니까 비례 제어.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유연하게 동작하게 할 것인가인데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좀 이르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일러요. 다만 이런 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요 피치 롤의 그래프입니다. 요 값을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이죠. 내려볼게요. 뭐가 쭉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예. 지금 롤하고 피치 값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값을 내려놓으면 이 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틱을 움직일 때의 반응 값입니다. 스틱을 조금 움직이면 이 값이 어때요? 이 값이 조금 변하죠. 근데 끝까지 많이 움직이면 값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종기 스틱을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기체가 빠르게 반응하도록 할 것인가를 여기서 조절, 이 PID 튜닝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기체가 굉장히 느리게 반응해요. 그리고 이 값을 너무 빨리 올려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딱 드시는 생각이 그걸 거예요.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냥 이렇게 직선입니다. 대각선 직선. 지금 밑에 보이시나요? 스로틀은 직선이죠. 이게 제일 명확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게 비대재화하도록 값을 조정을 해놓은 이유는 조종기에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면 위험하니까 그 익숙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반응하고 피치 롤류 이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이 빨라지면 그 반응을 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른 것 같고, 저도 지금, 나중에 말 설명드리지만, 아크로 모드 등이 있는데, 저도 비행을 할 때는 아크로 모드로 하고, 랜딩을 할 때는 앵글 모드로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예,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익숙해지시면 조정하고, 요거는 따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뭐 저장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시버 탭에 오시면은 여러분 이제 조종기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조종기를 켜고 저는 바인딩을 해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인딩을 해놔서 조종기를 켜놓고 네. 조종기를 딱 켜서 연결이 됐더니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죠. 네. 얘가 왜 그러냐면 채널 맵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스펙트럼 이걸로 바꾸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어때요? 이제 뱅글뱅글 돌지 않죠? 이제 조종기를 움직이면 조종기 스틱을 움직이는 방향대로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를 했더니 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요. 그다음에 스로틀을 올리면 스로틀이 반응합니다. 그다음에 피치 올린 거, 피치 내린 거, 롤, 왼쪽, 오른쪽, 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본적으로 이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미니멈 값이 1159, 맥시멈 값이 1480. 이게 제 조종기에 스틱이 반응하는 범위입니다. 이 스틱이 반응하는 범위라고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조종기 볼륨이 시끄러워서 꺼놓겠습니다. 스틱이 반응하는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 기체가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기본 레인지 스틱 로우 서스홀드 1050, 하이 서스홀드 1900, 그 다음에 센터는 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 대략적으로 값이 850 사이에 중간 값을 1500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이 결정됩니다. 이게 잘안 맞으신다 그러면은 조종기 트림을 업다운해서 예, 조정하실 수 있어요. 예, 1500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 상태에 따라서 잘안 맞거나 센터가 안 맞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조종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띄워갖고서 트림 조종기 아래쪽에 트림 요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트림값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요. 요건 여기서 세이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드예요. 이 모드는 뭐냐면 ARM은 아밍, 앵글 모드, 호라이즌 모드, 안티그래비티 모드, 헤드 프리 모드, 헤드 어드저스트 모드 뭐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뭐 카메라 컨트롤까지 있네요. 근데 저희가 쓸 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밍, 앵글, 호라이즌, 그 다음에 비퍼까지만 세팅할 겁니다. 많이 세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조종기가 몇 채널인지 또 제가 몰라요. 그래서 9채널이면 뭐 나중에 기본적인 거 세팅하고 다뭐 조정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세팅할 겁니다. 헤드 프리 모드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체 방향이 딱 멀리 갔는데 이걸 갖다가 헤드 프리 모드로 해서 내 쪽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어설프게 해놓으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예,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익숙하다면. 근데 이 기능에 또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할 겁니다. 레이스에서는 예, 안 쓰, 별로 필요 없죠. 어밍 모드에서 Add Range 누르고 이렇게 이 중간 값이 있죠. 이게 이렇게 맨 밑에 딱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조종기에 여러분 레버 스위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1단계, 2단계로 돼 있던 얘기예요.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값을 바꾸면 노란 점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포커스가 안 맞는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 보실 수 있죠. 내려갑니다. 예. 요 레인지에 있다는 얘기고 900에서 2100값 사이에서 그게 반응을 하는데 뭐요 정도 이 노란 점이 위치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점이 있는 그 범위에 가면 반응을 하도록 됩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밍 키를 AUX 1번. 이 AUX는 저희가 리시버에서 했던 AUX랑 다른 겁니다. 이건 조종기에서 오는 그 설정 값이에요. AUX와 1번에다가 아밍을 두고 마찬가지로 애드레인지에서 AUX 1번의 가장 낮은 값에다가 비퍼를 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 AUX 1번이죠. 똑같이 움직여주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이 아밍만 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밍은 꺼지고 그죠? 아밍은 꺼지고 비퍼만 움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기체가 떨어졌을 때 아밍을 꺼야 모터랑 변속기에 무리가 안 가고 바로 거기서 이렇게 끝까지 올려서 비퍼로 수신기 비프음이 울리게 해서 기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편하게 키를 따르게 할당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조종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나눠서 조종을 한다. 온오프밖에 개념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채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앵글 모드와 호라이즌 모드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이렇게 똑같이 할 건데 키 설정을 저는 4번으로 해줍니다. AUX 키를 4번으로 해줍니다. 그렇고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조종기에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하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값, 이거를 제가 내밀면 앵글 모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크로 모드. 이렇게 하면 호라이즌 모드로 변합니다. 앵글 모드는 자이로가 작동을 하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드론이 작동을 해서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스틱을 놓으면 딱 중앙으로 딱 나오게. 스틱을 조작했을 때 스틱을 놓으면 딱 중앙으로 오게. 스틱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앵글 모드는. 근데 호라이즌 이게 뭐냐면 일정 각도 이상은 안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앵글 모드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모드는 아까 PID 세팅에서 봤던 값만큼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금 밀면 조금 움직여요. 근데 아까 PID 세팅에서 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쫙 올라갔죠. 롤요 피치가 딱 올라가게 돼 있었죠. 그러면 걔가 여기 뒤집힙니다. 조종기를 끝까지 밀면 뒤집혀서 한 바퀴 돌아요. 그게 호라이즌 모드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뒤집힙니다. 이게 호라이즌 모드예요. 그리고 가운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게 돼 있으면 저 이거는 그냥 기울인 대로 반응합니다. 호라이즌 모드랑 다른 점은 기체를 민 만큼 돌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있으면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고 대신에 앵글 모드처럼 각도를 보조해 주는 게 없어요. 아크로 모드는 정말 아크로바틱하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이로가 있는데 기울어져 있다라는 상태만 값만 받아오고 자이로에서 그 값을 받아서 자세를 보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아크로 모드입니다. 이거는 호라이즌이랑 앵글 모드는 자이로의 값을 받아서 기체 자세를 보정해줘요. 근데 아크로 모드에선 그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울이는 대로 가요. 그래서,
시계 비행할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아크로 모드 익숙하신 분들은 뭐, 아크로로 시계 비행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글 비행을 하실 때는 이제 아크로 모드로 하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겪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모드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4개만 설정합니다. 뭐 밑에 많이 있습니다만 에어 모드도 있고요. 블랙박스 온오프, OSD 소프트웨어 온오프, 요거는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뒤쪽에 OSD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화면에 OSD 정보를 표시했다 안 표시했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5번에다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온, 오프 키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이브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 모두는 여러분 공부하셔서 뭐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저스트는 이 레인지 조정하는 건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서보 쓸일 없고요. 자, 중요한 모터입니다. 모터 항목. 자, 모터 항목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아까도 모터 쪽은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프로펠러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롬 너트도 이거 잠그는 것도 이것도 꼭 잠궈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터 돌다가 튀어나갑니다. 다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잠그거나 이걸 제거하시거나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태에서 평한 곳에 기체를 놓으시고, 자,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 여기 보죠? 여기 리무브 얼 프로펠러스, 프로펠러 제거하라고 써 있습니다. 했는데, 자, 보시고, 요거는 진동이 기체에 진동이 오는지, 모터가 돌때 기체에 진동이 오는지 체크하는 그래프예요. 여기 자이로 정보를 가져온다고 써 있죠. 자, 이거를 잘 보시고, 자, I understand the risk. Propellers are removed. Enable motor control.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 이 부분, 이 컨트롤 바를 통해서 여러분 모터를 하나하나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은 변속기가 어느 정도 전압 전류에 가 들어오고 미니멈 전류, 맥시멈 전류, 그다음에 프로토콜 이런 걸 체크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야 모터 4개가 정확히 돌고 그힘 들어가는 전류 값들을 조정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 놓고 마스터 쪽을 쭉 올리면 4개가 다꽉 노란색으로 차죠. 자, 요 상태에서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전 D샷으로 해서, D샷은 원래 할 필요가 없지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속기,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릴 거예요. 따다단, 딴 하고 끊어졌죠. 그 다음에 마스터 뜰 끝까지 내립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 변속기 음이 따라, 이, D샷이냐, 뭐, 원샷류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 음이 끝나는 걸다 듣고 나서 마스터를 가지고 가볍게 위로 올려서 모터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지금 1007인데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잘 보세요. 저는 잠시만요. 이제 기체를 들어서 보여드리는데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모터가 돌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돌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손을 대보니까 살짝 대보면 아주 낮은 RPM이라서 손을 대는 거예요. 높을 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얘도 반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 네 개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랑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따 BLE 펌웨어에서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상적으로 모터가 돌고 있구나. 확인했고, 호기심으로 막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가 다르죠? 보셨죠? 너트가 안 잠겨 있으면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빼놓을게요. 자, 그래서 역시 저희는 변속기 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배터리는 제거해 줍니다. BLL 리즈는 별도로 진행을 할게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OSD로 갈 겁니다. 모터는 뭐 변속해서 세이브 할게 없어요. OSD로 가면 어우 뭐가 많이 켜져 있죠. 일단 스위치어를 해서 다 지웁니다. 끕니다. 로고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끕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크로스헤어 중앙점을 좀 구분하려고 크로스헤어,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 여기 보면 플라이트 모드 나오죠.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그 다음에 메인 배터리 볼테이지, 배터리 전압, 메인 배터리 볼테이지 한 이 정도에다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네임, 기체명 정도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우리가 호라이즌 모드랑 뭐 이런 걸 설정했죠. 그래서 내 비행기, 내 드론의 비행 모드가 아크로 모드인지 스테이블은 이제 앵글 모드 뭐 이런 상태를 확인해 줄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기체는 이제 안 보일 때 기체 식별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갑자기 신호가 영상 신호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신호가 혼선이 될 때 어느 기체께 보이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로틀 포지션은 이거는 그냥 제가 참조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압, 불 전압, 현재 배터리 잔량이 얼마인지, 요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쓰는 배터리는 4셀이 대부분일 거고요. 4셀 배터리는 14.8V, 만충하면 16.8V. 여러분 배터리가 위험해지는 거는 한 13.5, 14V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배터리 상태가 간당간당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4V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14V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체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대회 중에 추락하는 기체도 봤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놓고 세이브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 정보를 고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강의가 길었죠. 네,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세팅을 하면 여러분의 드론은 기초적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 바로 이어서 준비할 건데요. 이거는 왜냐면 BLLE에서 아까 프로펠러 모터가 도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제가 따로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